저희는 유플러스 라이브 방송 생유의 회사원 A, 회사원 B입니다. 유플러스의 SNS 담당자이자 네. 유플러스의 직원입니다. 네, 그래서 베리님들과 좀 더 소통을 잘 해보고자 방송을 시작한 지 어느덧 6회! 오늘 6회차예요, 벌써. 네. 5회를 넘기고 6회예요.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네네. 6회차로 돌아왔습니다. 되게 티나나봐요. 먹방 때보다 편안해 보이신다고. 좀, 네.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네. 조금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시청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둘로는 역부족인가 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느껴서. 네. 저희 브런투스. 네. 저희 팀의 에이스. 에이스. 두구두구두구두구. 모셔보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회사원 씨. 친구들, 안녕. 네. 베리님 안녕. 촬영 친구들도 안녕. 자 님들도 안녕. 안녕. 자 저희 팀에서 비타민 C 과즙이 뿜뿜. 그래서 회사원 C. 우리 C페이스 저희가 A B만 계속 나오냐 C는 없냐고 하시고 여자만 나오냐 해서 특별히 모셨어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정말 C C C 김영철인가요? 김영철 갑분 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이 신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자칭 그렇죠. 신세대라고 아이돌을 아, 되게 잘한다고 맨날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럼 정말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한번 모셔본 거거든요. 맞아. 뭐하세요? 지금 당장 깔아 보세요. 역시 LG 유플러스. 네, 저희는 이제 실제 아이돌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지금 이렇게 세 명까지 멤버를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뭐 하지 없네요. 좋아하시는 멤버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아쉬워. 아쉬워. 아. 네, 넋을 놓고 봐야 돼요. 정신 차려. 덕질 필수엔 맞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고 가실까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라이브가. 아이돌 라이브는 일단 3, 4 다 쓰실 수 있고요. KT도 쓰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네. 본방 사수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알림을 신청해 놓으면 그분들이 본방하실 때 알림이 와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비 꼭 나와서 제가 알림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님의 역할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가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근데 나도 저희가 아니요, 저희 아니 그 안녕. 안녕. 베리님들 안녕. 안녕. 저거 탐나 진짜 뭐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아니 저기 신님 방 저희 진짜로 예, 잘 보이나요? 예, 저희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 회사원 A, B의 팀장. 네, 팀장. 그니까.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저희 팀장님. 제가 베리님들께 여쭙니다. 진짜 라이브 방송에 대한 네. 솔직한 네. 이게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1회 방송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400명이 맞습니다. 들어왔던 그죠? 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방의 구원 게스트를 네, 한번 그렇죠.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리님들이. 베리님들 주시고 저희도. 예, 저희도. 회사원 A, B가 네. 한번 의견을 주셔서 네. 이게 뭐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전격. 셀럽을요? 셀럽을 출연시켜서 우리가 수요일 방송이네요. 예, 라방의 이 뜨거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사모님 전화가 와서 미연 번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가신다고요? 분위기는 이렇게 가쁜 사람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탈탈 털렸네요. 털렸습니다. 네. 끝내죠. 끝내시죠. 인사는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생유베리 감사!